자, 오늘은 고로케처럼 보이지만 시칠리아 주먹밥 아란치니, 아란치노, 아란치네라고 불리는 걸 할 거야. 그래, 밥 고로케. 주먹밥이야. 맛있는 밥 고로케. 이태리 마피아 애들이 소풍 갈 때 싸 먹었던. 아 진짜로? 아니야. 아 뭐 어디 급하게 은행 털러 갈 때 뭐 갖고 다니면서 먹었을 수도 있지 뭐. 그건 알지 못하지. 자 그럼 재료를 준비해 볼게. 2인분이라고 봐야 되나? 주먹밥? 2-3인분? 주먹밥 대여섯 개 정도 되고 라구 소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 라자냐 만들 때? 그렇지 그렇지. 이거 약식으로 만들 거야. 잘게 다져줘 양파를. 4분의 1개 정도. 그리고 후라이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이태리 음식이니까. 이태리 음식이니까. 그래서 빠지지 않는 마늘 한 티스푼을 넣고 살살 볶아주다가 아까 다져놓은 양파를 넣어. 네, 뭐 여기에다가 이제 당근이나 뭐 이런 감자나 다 잘게 다져도 되는데 그냥 없었구나, 그날. 아니 있었는데 약식으로 그냥 한 거야. 그리고 저기다 이제 소고기 갈은 거를 한 50g에서 100g 정도? 나는 한 50g 정도 좀 넘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저걸 이제 볶아주다가 토마토 페이스트를 한 큰술 넣고 이제 잘 섞어줘. 그리고 물을 20ml, 30ml 조금 살짝 너무 이제 국물이 생기지 않게 끈적끈적할 정도로 저걸 잘 다져주다가 이태리 물을 꼭 안 넣어도 되겠네. 아 넣어야 돼. 아 그래? 너무 뻑뻑해져. 우리 타. 그래서 여기다 이태리 향기 바질 가루를 뿌려주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소금을 좀 많이 뿌려줘. 짭짤하게? 짭짤하게. 주먹밥 안에 들어가니까. 아 이게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소금을 많이 뿌리기 싫다. 그러면은 파마산 치즈를 좀 넣어주면 이제 좀 간을 맞출 수가 있지. 그래서 소금을 좀 듬뿍 넣어주고 이제 후추도 갈아서 적당량 넣어주는데 후추도 좀 넉넉히 넣어주는 게 좋아. 그래서 그걸 이제 잘 볶아주지. 이러면 라구 소스 완성. 그리고 이제 막 갓 지은 이제 그 밥에다가 양평살로 지은. 이거는 찬밥으로 안 해? 아 밥을 식혀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다도 소금을 간을 해줘. 간 후추를 넣어서 이제 뿌려놓고 그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또 좀 부어서. 아, 여기 또 참기름 대신 엑스트라 버진. 이태리 요리니까. 시실리아 마피아들이 먹는 거니까 참기름보다는 엑스트라 버진이지. 자, 넣고 이제 잘 섞어놔. 그래서 한쪽에 놔둬서 밥을 식혀둬. 그리고 이제 빵가루를 준비하는데 여기도 소금. 너무 짠 거 아니야? 안짜 안짜. 먹을 때는 안짜긴 했는데. 안짜. 그리고 이제 바질 가루를 좀 뿌려주고 파슬리 가루도 좀 뿌려줘. 이건 이제 튀겨냈을 때 약간 예쁘라고? 비주얼 때문에. 비주얼 때문에. 안 뿌려도 돼, 없으면. 그래서 저걸 이제 잘 섞어서 또 한쪽에 준비해 놓고. 그래서 이제 주먹밥을 준비할 텐데 장갑이 떨어지는 바람에 참 오랜만에 맨손으로 작업을 했네. 그래서 저기 이제 밥을 저렇게 이제 만두피처럼 가운데 홈을 파놓고 저기다 라구 소스를 취향만큼 넣어.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를 저기다 이제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튀어나온 데 없이. 이런 거 보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음식들이 비슷한 게 많지. 네. 재료도 그렇고. 신기해. 그리고 저렇게 야구공보다 조금 작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한 대여섯 개 나와. 이 분량이면. 밥은 몇 분? 한 컵. 쌀 한 컵 분량의 밥을 하면 저 정도 양이 나. 2-3인분이겠구나 정말. 자 그래서 이제 계란물을 입히고 주먹밥에 이제 빵가루를 이렇게 위에다 입혀주는데 중요한 거는 빵가루를 저렇게 입힌 다음에 그러니까 빵가루가 다 묻었다고 생각해도 더 뿌려줘 위에. 왜? 빵가루가 많이 묻어야 튀김이 바삭바삭하고 맛있거든. 자 그래서 이제 프라이팬에 기름을 180도 이렇게 올려놓고 얘를 튀기는 거야. 기름이 아까워서 반 정도만 채웠어. 굴려가면서 튀겨. 굴려가면서 저렇게 굴려가면서 이제 모양도 좀 잡아줘. 저렇게 하면 위아래가 약간 납작해지면서 물려서 자기합리화를 하자면 이 방법도 나쁘지 않아. 그냥 노릇할 정도로만 튀기면 그렇지. 되는 거잖아. 어쨌든. 골든 골든 색깔이 브라운 색깔이 나면 이제 골든 리트리버 색깔이 나면 저렇게 튀겨내면 이렇게 시칠리아 마피아들이 즐겨 먹는 주먹밥 아란치니가 완성되었습니다. 마피아들이 주먹밥을 즐겨. 마피아들이 싸움 이렇게 패싸움하러 갈 때 이렇게 하나씩 먹고 속을 든든하게 한 다음에 가서 패싸움을 하면 언제나 이겼대. 또 진짜. 언제나 이겼지. 그래서 이게 마피아들의 소울푸드야. 양쪽 다 먹으면 누가 이겨? 다섯 개 먹은 놈이 네 개 먹은 놈 이기겠지. 한 개 한두 개 정도 먹으면 든든하고 좋더라고. 이 양이면 한 개 두 개 정도? 나는 하나 먹어도
좋아하던데. 뭐 여자들은 한 개나 한 두 개 그리고 애기들도 뭐 한 개 이렇게 먹을 수 있지. 꼬꼬마들. 꼬꼬마들 또 간식으로 정말 맛있지. 맛있었어. 어. 내가 이거 한 개를 먹고 나면 내가 시실리아 마피아가 된 기분이지. 아, 그 노예 마피아. 영화 맞냐? 이거 나는 이거 좀... 너가 솔직히 분식점에서 사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탈리아 음식 뭐 이렇게 생각 안 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든 밥그릇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무슨 소리야? 이태리의 참기 바질이 저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냄새만 맡아도 아 이건 이태리군요 라고 대답을 아니, 해야지. 아니 근데 진짜로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생긴 음식이 너무 우리나라스럽잖아. 그래서 그렇게 아니, 사실은 못했지. 좀 일본 요리 같긴 하지. 그, 일본 퓨전 요리 같긴 아, 그래, 한데 맛있지. 자 이렇게 이태리 주먹밥 아란치니를 만들어 봤어요. 간단하니까 집에서 애기들하고 이렇게 동글동글 빚어가지고 만들어 먹으면. 우리 집은 애기도 없는데 왜 만들었어? 어린이 입맛이잖아 내가. 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